여러분, 오늘 그 일요일 두 번째 녹화를 합니다. 그 오늘이 오후 4시 5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내가 뭘 했었냐면 말이죠. 그 평택의 지제역을 아시죠? 평택 한정거장을 못 가서 지제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그 지제역 부근에 모텔 이런 거를 그좀 사전 답사를 하냐고 지제역을 갔다 왔습니다. 왜 지제역을 사전 답사했냐면 말이죠. 그 지제역에서 내가 SRT를 계속 애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이제는 내가 여태까지 개인 위생 때문에 경상도 전라도 여행을 못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그 본격적으로 경상도 전라도 여행을 좀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SRT를 고속 열차를 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SRT는 지제역에서 탑니다. 그래서 지제역 부근에서 이제 그 지제역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토요일 날 이른 아침에 6시에 그 고속 열차를 타고 뭐 호남도 가고 이제 경상도도 가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내가 어떤 주제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대통령과 메이크업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승만의 얼굴이 보이죠? 예. 주름이 아주 자글자글합니다, 얼굴에. 근데 늙으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이제 젊었을 땐이 피부가 이렇게 포동포동하고, 매끈하고 그렇지만 늙으면 누구나가 다 아주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굉장히 그 피부도 거칠어지고 그렇죠.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이때 이승만의 얼굴을 보면은 진짜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얼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요, 남자가 화장을 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남자가 화장을 한다고 하면은 마치 좀 변태적인 기질이, 심지어는 변태적인 기질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정도로 남자가 화장을 하는 것을 아주 극구, 참 금기시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리고 남성 화장품도 없었고, 그랬는데 내가 그 20대 시절에, 내가 20대 시절에 농촌에 있을 때, 그때 남성 화장품이 처음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맨솔에담이라는 남성 화장품을 광고하던 미국의 남성 배우 찰스 브론손이가 나와서 광고하던 것을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찰스 브론손이가 나와가지고서는 남성 화장품 맨솔에담을 이렇게 광고했습니다. 맨솔에담. 그 찰스 브론손이 거칠게 생겼잖아요. 아주 그러니까 터프하게 생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남성미가 흐른다 이럴 정도로 터프하게 우리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소도둑놈 같이 생겼다 이렇게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미국의 찰스 브론손이란 배우가 터프하게 생긴 찰스 브론손이란 배우가 이 남성 화장품을 광고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게 내가 20대 시절이었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남성 화장품이 등장하고, 남성도 이 화장이라는 걸 이제 생기게 된 것이죠. 근데 나 지금은 내 얼굴은 지금 화장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건 자연 그대로의 얼굴이에요. 나는 절대 남자도 화장하는 시대지만 나는 절대 여태까지 화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 중에서 이승만 시절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는 남성 화장품도 없었고, 남자가 화장을 한다는 건 금기시할 그런 시절이었고, 아마 박 대통령까지도 화장을 하지 않았던 걸로 난 생각합니다. 자세한, 틀릴 수도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자세한 건 내가 모르니까. 하여튼, 박정희 대통령도 화장을 하지 않은 걸로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화장을 한다는 건 이제 언제부터였었냐면은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부터 아마 대통령이 화장을 한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대통령이 메이크업을 하고 화장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의 모습이 천지가 천지 차이로 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지만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의 모습은 천지 차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아껴도 되겠지만 이승만 시절은 아예 그 남자가 화장을 한다는 건 생각하지도 못한 시절이었으니까 이승만은 얘기할 것도 없고 박정희도 그때 나는 그 화장을 하지 않은 걸로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도 뭐 제쳐놓고 전두환 때부터 나는 이제 대통령이 화장을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전두환이는 뭐이 머리가 훌렁 대머리가 까진 사람이니까 뭐그그 사람도 일단 제쳐놓고 머리가 없잖아요. 온통 머리가 없이 다 대머리인데 뭐 그러니까 제쳐놓고 아마 그 노태우 대통령서부터 본격적으로 화장단 화장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가 언젠가도 한번 노태우 대통령에서 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노태우 대통령은 이제 북방 외교 정책을 펴가지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중공과 러시아하고 이제 그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것이 그 노태우 대통령의 커다란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노태우 대통령이 그 점은 북방 외교는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든 노태우 대통령은 말이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 전두환 밑에서 민자당 총재, 민자당 뭐 사무총장이니 이렇게 할 때는 좀 왠지 그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결좀 노태우 대통령한테 신뢰가 되는 얘기지만은 좀덜 세련된 그러면 덜 세련된 경상도 남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서요. 근데 대통령이 된 후의 모습을 보면은 아주 그 스타일이 세련되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후가 그 모습이 아주 천지 차이 느낌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노태우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아, 김영삼이. 예,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이가 있잖아요. 근데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김영삼이를 그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은 말이죠. 반 김영삼이 파들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김영삼이는 대통령감이 못 된다. 그렇게 그 김영삼이를 반대하는 반대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걸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왜 대통령이 못 되는 거 아니? 대통령감이 못 된다는 거죠. 왜 김영삼이는 얼굴이가 너무 이제 너무 핸섬해서 너무 핸섬해 가지고 좀 무게감이 없다 그거죠. 그래서 무게감이 없어서 대통령께는 못 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너무 젊어 보이고 핸섬해서 너무 젊어 보이고 무게감이 없어 보인다. 아, 이래서 대통령까지 못 된다. 이렇게 모두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도 보면은 이 양복이 말이죠. 양복이 좀 옷이 좀 적은 듯한 양복을 그렇게 입었어요. 더군다나 그런 데다가 또그 옷까지 그렇게 입고 그래가지고 누구나가 김영삼이는 대통령감이 못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된 후에 그 김영삼이 모습을 보면 말이죠. 대통령이 되기 전과는 아주 또 딴판입니다. 그 대통령 후에 김영삼이 모습은 좀 무게감 있어 보이고 그러던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 또 그랬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후가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후의 모습이 별로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다음에 누굽니까? 노무현이잖아요.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노무현이도 그래요. 대통령 되기 전에는 참 얼굴이도 뭐 거무튀튀하고 더군다나 이마에 주름이 아주 짙게 이렇게 새겨졌잖아요. 그래서 뭐 노무현 대통령도 뭐 경상도에서 갓 올라온 경상도 시골 사나이처럼 이렇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들이 역시 화장을 하고 이제 그 몸을 가꾸니까 대통령답게 보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이명박이잖아요.
이명박이를 얘기하면 또 이명박이 얘기 많습니다. 이명박이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뭘 했나요? 서울시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을 하기 전에 또 국회의원도 했었고,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현대건설 사장을 지냈잖아요. 근데 현대건설 사장을 지낼 때나 서울시장을 할때이 이명박의 모습을 보면요. 이명박의 눈이 짝짝이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 눈은 이렇게 좀 작고, 그리고 이명박의 얼굴을 보면요. 한마디로 인상이 얼굴이 마르고 헝그리하게 보였어요. 헝그리란 건 영어로 헝그리란 거 아시잖아요. 배고프다는 걸 헝그리라고 하잖아요. 헝그리처럼 헝그리 감이 있게 보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보였다고 하죠. 얼굴이가 좀 이렇게 좀, 좀 화나고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얼굴이가 상당히 마르고 아주 빈자애처럼 이렇게 보였다고 하죠. 얼굴이 인상이.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뭐 몸이 살이 쪘다는 건 아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선 이 메이크업을 하고 그러니까 얼굴이가 그렇게 서울시장 할 때와 아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됐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박근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박근혜가 이제 대통령 되기 전에는 그뭐 민자당 총재인지 이제 한나라당 총재인지 했었잖아요. 그때는 굉장히 박근혜가 얼굴이 말랐었습니다. 이 턱이 막 얼굴이가 말라가지고 턱이 아주 날카로웠죠. 턱이 날카롭고 광대뼈도 튀어나오고 얼굴이가 마르다 보니까, 그런 데 비해서 또 눈이 커서요. 그래가지고 한마디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박근혜 인상을 보면은 좀 너무 좀 이렇게 그안 좋아 보인다 이럴 정도였어요. 인상이 이렇게 안 좋았댔습니다. 아,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화장을 하고 얼굴이 뭐 보톡스를 맞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얼굴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얼굴이가 말랐었는데 대통령이 된 후는 얼굴이가 포동포동해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메이크업을 전문으로 하는 분장사들이 아마 그랬던 모양이죠. 대통령님은 좀 얼굴에 살이 붙어야 되겠다, 이런 아마 충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 보톡스를 맞았는지 근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굴이가 포동포동했어요. 그 후로 대통령이 된 후로. 그래서 박근혜도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가 하늘과 땅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근혜 다음에가 이제 그 문재인이란 말이에요. 문재인도 보면 그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 할 때와 대통령이 된 후의 모습이 딴판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할때그 모습을 보면 말이죠. 이 앞머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훌덕 넘기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이 머리를 이런 식으로 내리면요, 좀덜 보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마를 시원하게 이렇게 이제 머리에 올려야 한 모양이 나거든요. 그렇게 머리,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렇게 머리가 내려져 오고, 왠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말이죠, 진짜 만년 비서실장감으로만 보였어요.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머리도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훌쩍 이렇게 하이 칼라라고 넘기고, 아니 얼굴에 이렇게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니까 또 아주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 후의 모습이 딴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대체적으로 보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 후의 모습이 전혀 딴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주 헝그리한 인상이라든지 좀 빈자의 인상처럼 보였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상당히 그 세련된 모습들을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은 경상도인, 전형적인 경상도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순박한 그런 경상도 사람으로 보였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상당히 세련된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도 그렇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이 된 후의 모습이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하나였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과 대통령 후의 모습이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메이크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이 그 몸을 가꾸고 얼굴 스타일을 가꾸는 데 따라서 얼마나 사람이 달리 보일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나도 어디서 내 이제 대통령을 얘기를 하다가 내 갑자기 내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그 어디 가서 이발을 할땐그 이발 미용사들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나는 미용실에 가서 여자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머리를 다 깎고 나서 이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주면 사람이 좀덜 보여. 이렇게 내려주면 방금 그 강원도에서 올라온 방금 촌놈 같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덜 보여, 덜 떨어져 보여. 근데 이거를 딱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어 뒤로 이렇게 하이 컬러식으로 넘겨. 보세요. 딴 판으로 보이잖아요. 보실래요? 딱. 나는 지금 얼굴이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입니다. 이런 얼굴하고. 자, 보십시오. 달라져 보이잖아요. 항시 남자는 이마를 시원스럽게 내보이고 이렇게 머리를 뒤로 넘기면 아주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전에는 그 남자가 화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금기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남자도 화장하는 시대가 되었다. 또 대통령 말고 또 화장을 하는 양반으로서 이제 허경영 씨를 꼽을 수가 있어요. 허경영 씨그 허경영 자리에 들어가 보면은 얼굴이가 반들반들하게 윤이 납니다. 그것이 이제 화장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허경영 씨를 볼때그 매일 그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통령과 화장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습니다.